네, 별첨육 초보 유저를 위한 네이버 공략집 2018년 1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총 43단계를 네이버를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정 만들기부터 뭐 43-1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있는데요. 먼저 계정 만들기에서 네이버의 계정, 아니면 네이버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정 만들고, 두 번째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각성도 할수 있으면 하고요. 거기에는 휴먼과 엘프에 대한 각각 모습인데요. 반고, 그다음에 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면 길드전, 결투장, 탐험, 레이드 형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환경 설정을 통해서 보다 편안하게 본인 단말기에 맞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업적 가이드를 바로바로 따라 하시면 이득이 있고요. 다섯 번째 업적 가이드 할때 크리스탈 장비 뭐 이렇게 해서 주는 부분들은 꼭 노려볼만 합니다. 여섯 번째, 레이드 할때 친구들 맺는 것들 있고요. 일곱 번째, 자동 스킬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속을 높이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길드 가입에 대한 부분 하게 되면은 뭐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아홉 번째, 장비별 업그레이드 있죠? 이렇게 강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열 번째, 옵션. 휴먼, 뭐, 다양한 옵션에 대한 값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엘프에 대한 옵션별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최상인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이대로 있으면 좋다는 것이고요. 단고. 있고요. 릴리스 다음과 같습니다. 11번 크리스탈은 네, 크리스탈에 대한 부분들인데 신규 출석하면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도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스텝 12번째 선택권입니다. 망토, 반지, 목걸이, 벨트, 날개 등 선택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또할수 있습니다. 13번, 룬 장착해서 더 힘이 세진다던가 할수 있고요. 14번, 초월 순서 해가지고 할수 있고, 15번, 토벌권 사용에 대한 거, 16번, 각성을 확인합니다. 각성은 눌러서 확인해서 하는 화면이고요. 17번, 길드 대전 시스템을 이해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돌려보시고, 8번, 결투장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모험 시간 단축할 때 구르기를 활용하자. 그렇고요. 20번, 헤븐스톤 수급하는 방법들. 그리고 21번, 크리스탈 수급법. 네. 22번, 골드를 어떻게 얻느냐. 골드 수급법. 23번, 자, 변화하는 돌이 있는데 그거를 수급하는 방법, 24번 성장 카드에 대한 방법, 그리고 25번 토벌권 수급에 대한 방법, 26번 각성 수급에 대한 수급법. 그래서 23번부터 26번까지는 옥변석, 뭐 성장 카드, 토벌권, 각성서 수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27번은 레벨업 빨리 하는 법, 또 28번 행동력 물약 수급 방법, 29번 각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30번 코스튬 구입의 필요성, 31번 크리스탈 사용처, 32번 타임어택 등룬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33번 축반, 축복받은 군주 반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4번 길드 대전 계산기가 있고요. 네, 35번 각성
컬렉션 효과, 탐험 골드스 경험치 증가 얻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36번 가성비 좋은 과금 패키지는 무엇인가. 네, 근데 요거는 쓰긴 썼는데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좋은 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길드 전 던전 세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38번 왕궁은 세팅 어느 걸로 적용되는가. 39번 강화석 수급은 어떻게 하는가. 41번 40번 강화가 먼저이고 초월이 먼저. 글쎄 같은 무기인 경우는 초월이 먼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과금은 어떻게 했는가 했는지 알아보자 해서 그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과금하는 방법. 42번엔 초기장 상대방 바꾸는 법. 43 탐험지역 별 레이드 드래곤 출현에 이해를 하고. 43-1 상황별 탐험지역 선택 노하우 행물 강화석 크리스탈 골드 경험치도 그거에 대한 각각의 레이븐 공략집을 대략 30페이지에 거쳐서 이렇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레이븐 게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